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정TV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굉장히 독특한 잘 없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은 꼭 소개를 해드려야만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니 꼭 봐주시기를. 이 제품을 한번 꼭 봐보세요. 아마 쓸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시 논슬립 스프레이 많이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스프레이죠. 예를 들면 내리막길이나 계단 끝에 뿌려서 마찰 개수를 늘려주는 꺼끌꺼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미끄럽게 해주는 스프레이는 들어보셨어요? 구리스나 WD처럼 그런 능력치를 같이 장착하고 있는 제품 말고 그것만을 위해 미끄럼만을 위해 나온 제품 처음 들으면 그런 제품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예시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작업, 케이블 작업하시는 분들의 빠질 수 없는 공정 뭐가 있죠? 맞습니다. 입선 작업인데요. 이 입선 작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는 피복이 약하잖아요. 찍히거나 까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선관이라는 곳에 보관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꺼먼 막 주름관 같은 거나 메탈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작업을 할 때마다 해야만 하는 중노동입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일자로 5-6m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쑥쑥 밀어넣으면 되죠.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가 않죠. 몇백 미터를 집어넣어야 되거나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날 때마다 마찰 개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잘 안 꺾여서 잘 안 들어가니까 꼭 넣어야 될 때 무언가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WD나 퐁퐁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면 안 들어간다고 안 해도 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비선을 넣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나 기존에 있는 전선을 교체하면서 끌어당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바르면 굉장히 편한 일이 됩니다. 아닌 부분, 내가 억지로 밀어넣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WD나 퐁퐁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더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굵은 케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개의 케이블 같은 거를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되는 같은 경우에는 한 명으로 안 되거든요.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넣어야 돼요. 그때는 마요네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뭐 손이 더러워지는 거야 뭐 씻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둘째 치고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선 피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제가 생기죠. 나중에 합성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마벨사의 케이블 슬라이더 C-2008 입선용 윤활제입니다. 맞습니다. 입선할 때 미끄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여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년에 30만 캔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매율,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이 제품은 무색, 무취, 그리고 안전한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무색. 맞아요. 색이 없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뿌렸을 때 티가 안 나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 방면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는 곳이든. 두 번째, 무취. 맞아요. 냄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 작업, 물론 실내 작업은 무조건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발사되는 것 자체를 가스로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슉 이렇게 뿌리면 안 되는 제품이긴 한데 실내든 실외든 작업자의 그런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리가 거의 모든 기능성 스프레이에는 냄새가 나죠. 단예로 휘발냄새 같은 거 냄새가 조금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경우 무조건 있습니다. WD를 우리 문 경첩에다가 싹 뿌리게 되면 소리 안 나고 좋아요. 근데 집에 가득 남아있는 그 WD나 그런 기능성 스프레이 냄새 아무리 뭐 좋은 레몬 냄새로 갈았다고 해도 그 레몬 냄새가 실제 레몬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뿌려보게 되면 처음에 쫙 뿌렸을 때 나오는 그 가스 때문에 한 3초쯤은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없어집니다.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작업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안전. 이 제품은 고농도의 실리콘 재질을 썼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가 물론 먹으면 해롭겠죠. 하지만 뭔가 묻었을 때 인체에 묻었을 때는 아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빨대 같은 것도 실리콘이고 아이들 그릇 담는 그런 접시 같은 것도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고농도의 실리콘제를 주성분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피복이 삭는 일도 없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적다는 거죠.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선 세 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능력치들 때문에 현장의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전기작업실에는 당연히 많은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바퀴가 달려있는 것도 없지만 없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밀어야 되는데 잘 안 밀리죠. 왜냐?
바닷가에 마찰 예수 때문이죠. 마찰력이 생겨있기 때문에 잘 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들고 옮기기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을 뿌리고 작업을 하면 수월하게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무거운 아령판 같은 거, 이거 아령판이 말고 뭐죠? 바벨판 같은, 그건 제가 헬스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판을 그냥 밀었을 때와 뿌리고 밀었을 때, 아, 이거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마찰 개수를 줄여주는 능력치는 정말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 좋죠? 맞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더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 어떤 작업 환경이 많죠? 바퀴로 굴러가는 경우도 많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판 쫙 깔아놓고 거기서 쫙 하고 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실제 사용자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디가 있냐면 낚시방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 릴이나 베이트 같은 거를 구매를 해가시는 분께 처음에 낚싯줄을 감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낚싯줄 위에다가 좀 쫙 뿌려준대요. 그러면 이런 소문이 난답니다. 야, 저 집 갔는데 같은 제품을 샀거든? 근데 더 좋은 물건이 오더라. 실제로 이런 반응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계속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낚싯줄 같은 경우에도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하면 줄에 이물질이 많이 끼잖아요. 그때 실리콘 같은 코팅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게 미끄럼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풀리거나 잘 감기잖아요. 그리고 에어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어줄 적으면 15m부터 길면 30m 더 연장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줄을 다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맞아요. 질질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현장이라는 곳은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기둥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물체에 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디에 가다가 이렇게 낑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때 에어줄에다가 쫙 뿌려놓으면 미끈미끈하게 작업이 잘 가능하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물질 코팅 효과는 덤이고 불어내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뭐 WD를 대체할 수도 있고 브루스를 대체할 수도 있고 무언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이 제품이 무색에 무취에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냄새가 나고 무언가를 오래가게 만드는 이유는 첨가물이 많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WD의 한 공정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어도 WD 자체를 대체할 수 없을 거고 구리스의 그 미끄러지거나 그런 거를 대체를 할 수는 있어도 구리스의 내구성을 대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구청이라 그랬죠. 내구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꼭 필요한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의 그런 활용처를 막 많이 생각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제품을 활용을 했을 때 정말 괜찮게 쓸만한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고 밑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그럴 일은 사실상 거의 없겠지만 제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 예시와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제품을 들고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활용 가치가 많은 제품 같아요. 이거는 제 머리가 나쁜 탓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벨사에서 나오는 입선용 윤활제 무중력 스프레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제 썸네일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 지금 욕하고 계셨죠? 그렇죠? C-2008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 제품으로 무슨 장난치고 싶냐, 이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제품인데 무슨 장난치고 싶냐면 컬링하고 싶어요. 쫙 바닥에 쫙 뿌려놓고